마지막 이라인에 권건우 아, 이번 게임은 강세희 선수와 원지원 선수 두 분 다 포항이고 같은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네요. 네, 같은 센터에서 운동. 네, 강세희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있었던 대구 북극청장배 생활체육스쿼시대회 새내기 준우승을 하면서 이번에 챌린저로 이제 올라오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센터다 보니까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건 잘 알지 않을까. 아무래도 같은 센터다 보면 아무래도 스타일이나 뭘 칠지가 잘 아무래도 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실력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게임을 모를 수가 있어요. 그래도 대회라는 명목하에 두 분 다 긴장을 엄청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안 그럴 것 같지만 마스터들도 다 긴장하거든요. 그렇죠. 대회 때는. 최병창 선수는 긴장을 푼다는 걸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긴장을 푼다라고 했을 때. 긴장 푸는 걸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주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아니 그거는 또 최병창 선수한테만 적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. 소주 말고 좀 더 이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아,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. 그리고 게임 대회 게임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땀을 조금 내주면 긴장은 좀 풀리는 것 같아요. 몸이 좀 굳어 있는 상태보다는 좀 땀을 나게 되면 좀 호흡이 약간 가빠지거든요. 그러면은 약간의 긴장이 풀려요. 예를 들어서 운영 도중에 네. 내 자신이 밀리고 있을 때 네.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나 생각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더 좋을까요? 뭐 생각 저 같은 경우는 게임 도중에 제가 지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뭘 못 쳤냐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점수를 땄을 때 어떤 걸 잘 치느냐 요거부터 파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못 치는 걸 안 치면 되지만 상대방 잘 치는 거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볼을 잘 치는지 어떤 볼을 쳐서 그 사람이 점수를 나한테 냈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볼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죠.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네. 저희가 이 중계를 통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나 어쨌든 간에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들이 어떤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사람마다 뭐 드롭을 잘 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보스트를 잘 친다거나 그런 사람에 대비해서 보스트를 잘 치거나 드롭을 잘 치는 사람한테는 볼이 무조건 길게 빼주는 게 좋고요. 드라이브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랠리 스타일이라고 하죠. 그렇죠. 그 사람들한테는 앞볼을 섞어주는 게 아무래도 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바로 1세트는 원지원 선수가 승리했네요. 아무래도 구력이 좀 있으시고 네. 하기 때문에 원지원 선수가 게임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대회지만 그래도 같은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즐겁게 이제 스쿼싱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네. 좋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너무 승부욕을 가지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 승부욕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죠. 너무 그 승부욕에만 집착하다 보면 자기 플레이를 또 할 수가 없어요. 확실히 원지현 선수가 노련하네요. 구력이 좀 오래 되셨고 강세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내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게임 운영이나 하는 걸 보면 원지원 씨가 자기보다 좀 실력이 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예, 하다 보니까 약간 급해지고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. 운영에서의 차이가 네, 게임 운영에서 차이가 지금 점수로 나타나고 있어요. 예. 볼이 드라이브를 쳤는데
옆병 맞고 몰리다 보니까 찬스볼을 주게 된 거죠. 이 세트는 일방적으로 원지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. 강세희 선수가 보면 드라이브가 지금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보면 스텝이 주저앉아요. 런지를 하는 게 아니고 앞발이 모이면서 스윙을 하면서 상체가 뉘어져 버리니까 정확한 스윙이 안 되고 있어요. 네, 안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원지현 선수처럼 잡아놓고 쳐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치기 좀 급급한 모습이 보이네요. 그래도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서로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게임 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. 네, 원지현 선수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.